신기하다. 청포도 맛있었는데 청포도만 나긴 청량하고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. 아침부터 초코가 좀 돼지 싸웠는데 별로 안 먹고 싶어. 점심은 그냥 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을 도시락으로 든든하게 먹고 가려니다. 삼양면은 엄청 오랜만에 먹어봐. 옛날에 우리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좋아해가지고. 양주집이 잘생겼어. 귀여운 거야. 평범하게 미대하게 먹는 법은 다 아시니까. 그리고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. 그래서 오늘 아침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인가. 그리고 여기도 이제 토끼 모양 갖다 버리고 보람이 있는 그대로 놔두고 펜던트 안 쓰는 거를 여기다 갈아줘가지고. 귀엽죠? 신기해. 돼지대랍 고기 엄청 많고 다 고기밥상에 먹고 남기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어야겠어. 되게 많아요. 밥이 되게 많아서. 네, 제육볶음 맛있겠죠? 제 저녁에 회사에서 먹고 가려고 피곤해. 밥을 요새 잘 못 챙겨 먹었더니. 맛나게 먹읍시다. 이건 우울한 거 사라져라. 전 3분 2,500원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조금 더 줘요. 100원 신문지 뺏기기 귀찮아서 그냥 미리 뺏겨버렸거든. 다음 건 좀 꾸밀려고. 랄라콘이라고 오빠가 사온 건데 블루베리 쿠키 서주 거. 비싸 보이죠? 크롬이 있으면 무조건 비싸겠지. 키티 마크도 있다고요. 산림이랑 콜라보 했나봐. 근데 크기는 이렇게 작다고. 맛이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저도 궁금해요. 그래서 옷 갈아입고 먹 여기엔 녹을 것 같아서 그냥 먹고 영상을 찍고 옷을 갈아입어 볼게요. 위에 해골 마크 너무 귀엽다. 그 뭐냐 음표 모양도 귀여워. 깜찍해. 근데 맛은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. 일단 블루베리 쿠키니까 먹어봅시다. 궁금해. 근데 포도 왜 이렇게 아니 나 블루베리 왜 이렇게 잘 돼있어. 그림 퀄리티 조금 녹았는데 딸기 시럽이 되게 제대로 물에 다 있어 생각보다. 근데 크기 되게 작아. 먹어볼게요. 궁금하지 않으세요? 쿠키가 눅눅해. 근데 고급진 블루베리 맛. 요거트 맛인데 생각보다 맛있는데요? 요거트 맛이 아니라 딸기잼 맛인가? 달콤하고 난 나름 먹을만해. 좀 달아요. 맛있다. 옛날 아이스크림 맛도 좀 나는 것 같고. 마트 가면 고급 아이스크림으로 파는 맛인데. 크기가 작아서 조금 아쉽고. 나름 먹을만하다. 근데 자르면 소금이 어차피 개판이. 생각나서. 어차피 모양은 이렇게 망한다. 모양을 기대하지 말아라. 먹으면 어차피 다 아이스크림이다. 이게 잘립니다. 먹을만해. 돼지밥만 나는 것 같기도 해요. 희한해. 근데 쿠키가 너무 눅눅한 게 조금 아쉽다. 뭐 가격 대비 어쩔 수 없겠죠? 고급지고 맛있어. 3.5점 정도? 8점 만점에? 좀 짠가? 근데 맛있다. 먹을만 했습니다. 비싸고 그러지. 힝. 집에 오자마자 사물함 꾸미고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남은 스티커들도 선반 안 쓰는 걸로 활용을 했고요. 여기 그 바구니 안 쓰던 것도 꺼내와서 담았어요. 피규어 보관. 선반이 자꾸 얘가 쓰러져 따졌는데 안 쓰러지니까 좋네요. 그리고 여기 안에 별거 안 들었을 것 같죠?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. 일단 레진 재료랑 석고 재료는 다 거의 갖고 왔어요. 가루가 없을 뿐인데 주사기, 레이스 그 드릴은 안 들어가요. 사이즈가 커가지고. 조색제, 주제, 경화제, 골드 파우더, 목걸이 만든 거, 아끼는 목걸이, 그 다음에 병에 두르는 리본, 주사기, 여기도 아끼는 목걸이, 그 다음에 주사기 들어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레진 재료죠. 이제 바늘, 주사바늘하고 가루, 모래가루,
스티커 붙이고 너무 귀엽죠? 떨어 자꾸 떨어져서 짜증나요 이건. 이거 스티커 대부터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안 보여줄지만 스팽글 그리고 밑에도 모래 반짝이 있더라고. 그 여러분 영상에 많이 보여드렸던 진주알이랑 스팽글 분홍 별 스팽글 그리고 얘네도 반짝이 스팽글 그다음 파란색 색소 조색제 그리고 여기도 조색제 색소 조색제 남은 것들 얘네는 골드 반짝이 가루 얘는 뭐 생물에 조색제 물에 생물에 다 담아놨어.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도 색조합하는 색소인데 얘는 아마 석고용일 거예요. 아마 그럴걸요? 얘 레진인가? 석고용일까? 기억도 안 난다. 정확히 보면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아마 레진 색소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반짝이 스팽글 3개 이렇게 넣어놨고 여기도 게라지오 다 넣어놨어. 은근 레진 재료가 잘 들어가서 보관하기 되게 좋네요. 저거 스티커 떨어지는 거 짜증나.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했어요. 이제 피곤하니까 자야지. 근데 배고도 고프네. 이거 먹기도 좀 그래서 델리만주 받은 거 있는데 그거 먹을까? 자기 전에 먹기 좀 그래서 회사 가져가서 먹고 오늘 물이나 마셔야겠다. 피곤해요. 데코덴으로 로드도 꾸미고 싶은데 주말에 말고 시간이 없네. 그냥 피곤하다. 아트박스에도 사오고 말까 편하다. 피곤했어. 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. 생각해보니까 서랍이 되게 많아요. 전에 구석에 처박아놨던 아이랑 꾸며놨었죠? 근데 간단하게 꾸몄어요. 하트박스에도 구매한 아이인데 안이 다 투명하게 보이고요. 가죽은 좀 비쌌습니다. 대신에 조금 넓어요.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여기 아이는 이제 스티커로 꾸며준 사탕통. 여기는 흰눈이고 여기는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서랍인데 또 스티커로 꾸며준 거. 얘도 전에 있었던 사공부대에 있던 아이인데 이걸로 이제 옮겨주면서 바꿨죠? 그리고 이 아이 말고도 분홍이 하나가 더 있는데 뒤에 이제 시나무로 이쪽에 저 아이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위엔 다이소 아래는 아트박스 인형은 이거 최근에 산 거. 귀여워. 다음 컨텐츠로 뭘 할까 고민은 좀 해보려고요. 우선은 바꾸는 시간이 안 돼서 힘들어. 주말밖에 안 되고 저금통을 칠하거나 바니쉬 좀 바르거나 아니면 도자기 같은 거 트레이 지점도 만들면 되겠다. 진짜 졸리다. 진짜로 안녕.